자,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을 했죠.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도 네. 있는 상황인데요. 핑거 스토리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웹툰 보세요. 웹툰 가끔 봅니다. 그래요. 저는 웹툰을 사실은 보지는 않고 보세요? 그 만화방 가서 예전에 만화책을 보던 세대라 사실은 네. 잘 몰랐는데 저희가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 나오고 영화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소설 기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쵸,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이거를 이제 드라마하고 영화하면은 또 영화에서도 대박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재료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웹툰 원작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핑거 스토리가 시기상으로 굉장히 주요하게 상장을 하지 않았나.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그쵸. 8일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거의 저 또래가 많이 보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0대 기준으로 해서 무협 액션 기반의 남자 기반의 플랫폼인 무툰이라고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여성향 웹툰 플랫폼인 뭐 큐툰이라고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해 안에 2만여 편의 정도 영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웹툰, 웹소설 기반한 뭐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핑거 스토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살짝 이제 지금은 핑거 스토리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8일에 지난주 네. 목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또 때마침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한번 흐름을 타는 상황에서 상장이 되니까 네. 지금 뭐 목요일에도 그랬고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네. 시초가보다는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쭉쭉쭉 가요. 네. 왜냐면 또 왜 이때 맞춰서 상장했나? 외무지상주의 보셨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딱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또 제가 운전하면서 그 넷플릭스로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안에 뭐 내용들도 사실은 스토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웹툰 기반한 게 뭐가 있나 막 찾아봤는데 최근에 또 그쵸. 재벌집 막내아들 이슈잖아요. 네, 제 주변에 보니까 뭐 금요일, 토요일 그 시간만 되면 막 다 본방 사수하시려고 난리던데 이것도 이제 레몽레인이 웹툰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만든 거고 네이버 또 웹툰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정년이라고 또 있고요. 최근에 뭐 외무주상지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웹툰 기반한 IP들이 웹툰으로도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나 영화화 해서도 돈을 네. 벌다 보니까 이 IP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그쵸.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랑 웹툰이 또 서로 주고받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웹소설 기반으로 있던 걸 또 웹툰화시키고 웹툰화돼 있던 걸 웹소설화시켜서 고객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웹툰 IP를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또 흥행하는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우세할 거라 보고 그렇죠. 있어서 사실은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IP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테마성의 수혜가 지금 조금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저는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웹툰 IP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분명히 꿈틀대기 시작을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웹툰 쪽 IP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가 나은 것 같아요. 네이버 이제 수치상으로 보니까 웹툰 서비스 이용자들이 올 한 해 938회차를 평균적으로 감상을 했답니다. 수치상으로 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00여 정도의 연재작이 있는데 그중에 한 60% 정도는 또 한국어 외 언어 서비스, 뭐 영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동남아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웹소설 웹툰 플러스 오버 네네. 말씀했잖아요. 화산귀환이라고 또 웹소설이 있는데 야 저는 이 웹소설이 연매출이 100억 단위인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최초로 200억을 또 돌파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웹툰 시장 자체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정말 빨리 늘어나더라고요. 그러게요. 2년 전에 코로나 바로 전에가 6,400억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1조 넘었습니다. 1조 500억 정도 성장했고요. 지금 네이버 3분기 웹툰 거래액을 누적으로 보니까 1조 2천억입니다.
와. 작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22%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본, 미국, 심지어 유럽 쪽까지 IP 시장, IP를 조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쵸. 해당 그 나라의 업체들과도 협업 관계를 해서 지금 고객 수를 굉장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것들은 저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앞으로의 시장성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